어제 정의용 안보실장과 또 손 국정원 장 등이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고 왔습니다.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자신들만의 이 특이한 남북관계의 정보를 독점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국정운영 실기를 뒤덮는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국민들에게 장사할 것인지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.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폐기의 노력을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런 선상에서 대통령 특사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또 김영철을 만나고 와서 우리는 이런 목적에 갖고 이런 답을 받아왔다. 이런 걸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자신들만 그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독점하는 이런 국정운영 방식, 이거는 북한 김정은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. 닮아도 너무 똑같이 닮아가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방식, 문재인 대통령 개선해야 합니다.